중국 역사책인 가경 적성지에는 황해연안 도시 황암에 신라인 집단 거주지가 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그곳은 백수왕이라 불렸다고 한다. 백수왕을 아십니까? 백수왕을 아십니까? 백수왕 그다 백수왕이야. 백수왕? 就是 저거 백수왕. 아, 저거 백수왕. 나, 개好. 황해, 즉 황암 시내 한복판 마을은 지금도 백수왕이란 지명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 골목이 바로 신라방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인들은 왜 이곳에 집단적으로 모여 살게 된 것일까? 백수왕에서 멀지 않은 곳에 황해로 나가는 항구가 있다. 신라인들이 들어온 곳, 신라서라 불리기도 한다. 이 바다가 바라보이는 곳에 신라인의 또 다른 마을 통원방이 있었고, 작은 산 너머론 중국 내륙으로 가는 강이 흐른다. 또한 통원방 뒤편 마을 끝부분의 작은 산은 지금도 신라산으로 통한다. 신라인들의 무덤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지금 어느 것이 옛 신라인들의 무덤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천년이 흐르는 동안 무덤의 주인이 수없이 바뀌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라인들은 바다가 보이는 이 산에 무덤을 만들었다. 고국을 등진 이들. 죽어서라도 멀리 신라를 바라보고 싶었던 것일까. 황암 지역뿐 아니라 중국의 신라방은 대부분 황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다. 더욱이 그곳은 중국 내륙으로 연결된 강이 흐르는 교통의 요충지들이다. 물산이 모여들고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교통의 요지에 모여 살면서 신라인들이 배를 이용한 각종 업무에 종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곧 당나라 국내 무역업이었다. 당나라 최대의 물산 집합지였던 추저우, 즉 초주. 지금도 초주 운하엔 중국 전역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숱한 배들이 움직이고 있다. 초주의 신라방 역시 당나라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초주시 당국은 그 옛 신라방 복원을 준비 중이다. 이 신라방은 당나라가 임명한 지방관리, 즉 총관에 의해 운영되던 곳이었지만 완전한 자치권을 부여받은 조직이었다. 인인이 신라방에서 당나라 여행어 가증을 얻어내거나 배와 선원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증거들이다. 외국인 조직인 신라방이 이런 자치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당나라의 개방정책 때문이다. 당나라는 10년간 세금을 면제해주면서까지 이들을 지원했다.